단숨 읽는 요한복음 John Chapter 18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After Jesus finished his prayer, he went with his disciples to the other side of the Kidron Valley. They entered the garden that was there. 예수님께서 그분이 기도를 끝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반대편, 키드론 계곡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그 동산 정원으로 들어갔고요. 2절입니다.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and his disciples often gathered there. 그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이미 배반했어요.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그렇죠. 이미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삽입을 한 거죠. 그런 유다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종종 그곳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So Judas took a troop of soldiers and the guards from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and went to the garden. They were carrying lanterns and torches and weapons. 그래서 유다는 한 무리의 군대죠. troop 이것도 군대입니다. 한 소대 정도 되겠죠. 한 소대. 그리고 이제 그 chief priests는 이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정말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했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거룩한 척했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낸 그런 군대와 그런 가스 지킨 자들이죠. 파수꾼들. 이런 자들이 를 이게 유다가 데리고 그 동산으로 온 거죠. 간 거죠. 그들이 랜턴과 그 횃불과 그런 무기를 손에 쥐고 왔습니다. 마치 이제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Jesus knew everything t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so he went to meet them and asked, "Who are you looking for?" 예수님께서는 그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아,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뭐한 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죠. 하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슬픔. 그런 번민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아셨고 이렇게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러 가셔서 이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They answered him, Jesus from Nazareth. Jesus told them, I am he. Judas, who betrayed him, was standing with a crowd.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출신 예수요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배신했던 유다. 이거는 이제 요한이 나중에 쓴 거죠. 유다가 이제 그 무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When Jesus told them, I am he, the crowd backed away and fell to the ground.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군중, 그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더니 땅이 엎드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나는 그다라는 이 말씀에 그런 파워가 있었던 거죠. 다만 어떤 그런
영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파워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자빠진 거죠. I am He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이죠. 내가 여호와다. I am. 이게 그분 자신을 1인칭으로 가리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Yod Hey Vav Hey는 He is that He is.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Yod Hey Vav Hey. 히브리어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속으로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I am인 거죠. 에히야. 그래서 이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자다, 전능자다, 너를 구원자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터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로 이제 자빠진 거죠. 7절입니다. Jesus asked them again, "Who are you looking for?" They said, "Jesus from Nazareth."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찾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출신 예수요라고 합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분 자신을 내주신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들의 힘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죠. Jesus replied, I told you that I am he, so if you are looking for me, let these other men go.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자들은 그냥 보내주도록 하라. 이 자들은 제자들이죠. In this way, what Jesus has said came true. I lost none of those you gave me.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거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Come true,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1.1억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말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이 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게 생각이 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이제 재생이 됩니다. 참 두려운 거죠. 이 올해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영원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언어를 쓰는 거죠.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걸 많이 밝혀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Simon Peter had a sword. He drew it, attacked the chief priest's servant, and cut off the servant's right ear. The servant's name was Marcos. 네, 시몬 베드로가 칼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더니 그 제사장들 리더들의 그 리더 제사장들의 그 종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쿠스라는 사람이었고요. Jesus told Peter, "Put your sword away. Shouldn't I drink the cup of suffering that my father has given me?"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거둬라, 치워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통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폭력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정말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 아, 믿지 않으면 죽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를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분의 복음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죠. 네. 이게 폭력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받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실을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이 그분이 이 잔을 마셔야지만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베드로도 이제 홧김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정말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100%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단순히 그냥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Then the army officer and the Jewish girls arrested Jesus. 자,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차례차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장교겠죠? 장군이 장군과 그 유대 그런 파수꾼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They tied Jesus up and took him first to Annas, the father-in-law of Caiaphas.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묻고 포박하고 그래서 그분을 먼저 아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아나스라는 사람은 가이아파스라는 사람의 그 장인이에요. 이 가이아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아파스, the chief priest that year was the person who had advised the Jews that it was better to have one man die for the people. chief priest는 또 대제사장이라고도 번역이 되네요. 이그 해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리더 제사장인 가이아파스는 이 사람의 장인이 이제 아나스죠. 근데 가이아파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조언했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예언은 이 가이아파스가 자기가 생각대로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예언이란 뜻, 프로페시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공부한 걸 말하는 것을 프로페시, 예언, 혹은 신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말한다라고 해서 신언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그건 가르침이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지, prophecy가 아니에요. prophecy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통해서 걸러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카이아프스가 그런 prophecy, 예언 혹은 신언을 한 거죠. 근데 그가 공부하면 그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그대로 말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퍼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없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께 굴복된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마지막 때 마치 그 어느 교회죠?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 다음이 그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두아디아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예, 그때 라오디게아죠. 레오디시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그 미지근한 교회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지근해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뱉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 상태가 좀 편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Simon Peter and another disciple followed Jesus. The other disciple was well known to the chief priest, so that disciple went with Jesus into the chief priest's courtyard. 그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하면 이 글을 쓴 요한을 말하는 거죠. The other disciple was well known to the chief priest. 그또 다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가야파스라는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So that disciple went with Jesus into the chief priest's courtyard.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 가야파스의 그 뜰로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16절입니다. Peter, however, was standing outside the gate. The other disciple talked to the woman who was the gatekeeper and brought Peter into the courtyard. 하지만 베드로는 그문 밖에 서 있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러자 이제 그 요한이 그또 다른 제자가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피터를 안으로 들이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이제 그런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The gatekeeper asked Peter, "Aren't you one of this man's disciples too?" Peter answered, "No, I'm not." 그 문지기 여인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우리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그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고요. The servants and the girls were standing around the fire they had built and were warming themselves because it was cold. Peter was standing there too and warming himself with the others. 그 종들과 그 파수꾼들이 보초 서는 사람들, 경비원들이 그불 주위에 서 있었어요. 그들이 지핀 그불 주위에 서 있어서 그들의 몸을 녹였습니다. 왜냐면 추웠거든요. 아, 베드로는 또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녹이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19절입니다. The chief priest questioned Jesus about the disciples and his teachings. 그 대제사장이 그러는 동안에 이제 가야파스가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또 그분이 실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한 거죠. Jesus answered him, "I have spoken publicly for everyone to hear. I have always taught in synagogues or in the temple courtyard, where all the Jews gather. I haven't said anything in secret." 나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했고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회당이라든지 그 성전들에서 가르쳤고 그곳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인데 나는 그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왜 나한테 또 묻느냐? 너희는 다 알면서 왜 묻느냐? 그들이 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Why do you question me? Question those who heard what I said to them. They know what I said. 왜 나를 신문하느냐?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있다. 그러자, When Jesus said this, one of the girls standing near Jesus slapped his face and said, "Is that how you answer the chief priest?"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경비원 수비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감히 대제사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하고 합니다. 근데 감히 어찌 만왕의 왕의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말이죠. 감히 어찌? 정말 무지한 자들이죠. 우리 중에도 정말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영어 성경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23절입니다. Jesus replied to him, If I've said anything wrong, tell me what it was. But if I've told the truth, why do you hit me?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라. 하지만 내가 진리를 말했다면 왜 너는 나를 치느냐? 정말 예수님의 그런 관점과 이 무지한 자들 관점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막 바꾸는 자들이죠. Anna sent Jesus to Caiaphas, the chief priest. Jesus was still tied up. 예수님 신문했던 사람은 가야프스가 아니라 에나스죠. 에나스. 가야프스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문을 끝내고 나서 뭐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나스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제 그해 대제사장인 이제 가야프스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신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25절입니다. Simon Peter continued to stand and warm himself by the fire. Some men asked him, Aren't you too one of his disciples? Peter denied it by saying, No, I'm not. 시몬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곳에 서 있었어요. 불을 쬐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피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27절까지 하겠습니다. One of the chief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asked him, Didn't I see you with Jesus in the garden? Peter again denied it, and just then a rooster crowed. 그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한 사람, 바로 피터가 그 귀를 베버린 자의 그 친척인 그 자가 그에게 와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너,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보았어?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자 피터가 다시 부인합니다. 그러자 수탉이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베드로가 그 나가서 슬피 운 것에 대해서는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같은 요한과 베드로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친한 그런 동료고 형제고 하니까 좀 민망한 것은 많이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arly in the morning, Jesus was taken from Caiaphas' house to the governor's palace. The Jews wouldn't go into the palace. They didn't want to become unclean since they wanted to eat the Passover.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가야파스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부터 그 총독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의 궁으로 소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지만 그 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그 해산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먹기 위한 거죠. 이 파스오버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이미 더러워진 거죠. 그들은 정말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실제는 그들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무고하게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만 생각을 한 거죠. 29절입니다. So Pilate came out to them and asked, "What accusation are you making against this man?"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떤 고소, accusation, 비난, 정죄죠? 어떤 정죄로 너희는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네, 30절입니다. The Jews answered Pilate, "If he weren't a criminal, we wouldn't have handed him over to you."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그가 죄인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당신에게 넘겨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무슨 하나님처럼 됩니까?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가 돼버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데려왔겠습니까?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Pilate told the Jews, "Take him and try him by your law." The Jews answered him, "We are not allowed to execute anyone." 빌라도 딱 보니까 아는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법대로 심판해라. 재판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아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거. 죄가 없는 사람은 왜? 로마법에는 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 그 종교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 너희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척 보면 아는데 참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해서 결국 십자가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을.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execute은 이제 사형 집행하는 거죠.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In this way, what Jesus had predicted about how he would die came true.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가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인자가 그 모세가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 부분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 로마법에서는 이제 흉악한 범죄자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죠. 자, 33절입니다. Pilate went back into the palace, called for Jesus and ask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그러자 빌라도가 그의 궁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불러서 묻습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하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Jesus replied, "Did you think of that yourself, or did others tell you about me?" 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냐? 그래서 네가 그냥 물어본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Pilate answered, "Am I a Jew? Your own people and the chief priests handed you over to me. What have you done?" 파일럿이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 아니다.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그 사람들이, 너의 그 민족들이, 너의 그 대제사장들이, 그 리더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준 거 아니냐.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라고 빌라도가 또 궁금하잖아요. 질문을 합니다. Jesus answered, "My kingdom doesn't belong to this world. If my kingdom belonged to this world, my followers would fight to keep me from being handed over to the Jews. My kingdom doesn't have its origin on earth."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만약에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의 추종자들이,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너한테 넘겨지기 전부터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지켜기 위해 싸웠을 것이다. 내 왕국은 그 근원이 이 땅에 있지 않다. 네, 그렇죠. 예수님 왕국은 하늘에 계시는 거죠. 이 땅은 다스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하지만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왕국 그런 군사들과 함께 오실 때는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Pilate asked him, "So you are a king?" Jesus replied, "You are correct in saying that I am a king. I have been born and have come into the world for this reason, to testify to the truth. Everyone who belongs to the truth listens to me." 빌라도가 그에게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라는 거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왕이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한 것이다.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바로 이런 이유로 태어나고 세상에 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다. 진리에 속한 모든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축복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Pilate said to him, "What is truth?" After Pilate said this, he went out to the Jews again and told them, "I don't find this man guilty of anything."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진리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시죠. 그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만이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일으키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무죄다. 너희들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 You have a custom that I should free one person for you at Passover. Would you like me to free the king of the Jews for you?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이런 관행이 있지. 어떤 관행이냐면 내가 유월절에 너희를 위해서 한 사람을 그냥 풀어 석방을 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유대인의 왕을 이 예수를 너희에게 내가 풀어주랴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The Jews shouted again, "Don't free this man, free Barabbas." Barabbas was a political revolutionary. 자, 유대인들은 다시 외칩니다. 이 사람, 바로 예수를 풀어주지 말라.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 바라바는 정치적인 혁명가, 다시 말해서 반역자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흉을 당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죄인은 풀어달라고 하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